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는 오늘 두 분 다 공교롭게도 HBM3 SK 하이닉스 양산 소식과 관련된 이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예, 먼저 SK 하이닉스가 3월 세계 최초 HBM3 지금 5세대 이 고대역 반도체에 대한 양산 가시화를 좀 발표를 좀 했는데 여기서 5세대 이 양산 출시 이후에 3월에 최종 퀄 테스트를 좀 통과하게 된다면 엔비디아 향으로 좀 전력적으로 좀 공급이 된다라고 단독 보도를 통해서 어제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오늘 시초 수급 안에서는 HBM 반도체 수급들 크게 좀 이 시장에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는 못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이 관망 우려감들이 어떤 시장의 단기적 어떤 투심을 좀 위축시킨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초 한미반도체, DIT, STI 같은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IMT, 제우스, EST 정도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5세대 반도체가 이 고대역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이 반도체 빅3,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3파전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5세대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의 시장 공략들을 먼저 가시화되면서 여기에 빠른 시장 선점 효과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단기 투심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현재 0.27포인트 상승한 15만 100원대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3세대부터 4세대 그리고 5세대까지 좀 이어지는 부분들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이 시장 파이는 가장 먼저 선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단기 투심이 크게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어떤 시장 파이 안에서는 AI 칩 개화 안에서 후발주자라고 좀 평가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현재 2.5배 이상의 설비 투자를 좀 더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와 패키지 일원화를 통해서 올해 시장 공략들을 좀 더 가시화하겠다. 그래서 3세대 그리고 4세대 부분에 관련돼서는 SK 하이닉스와의 이 시장 점유율의 격차를 좁히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올해 관련된 고대역 반도체 관련된 매출 부분들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어떤 이 실적 부분을 비교하는 것도 투자 포인트상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투심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련된 어떤 영향으로 좀 제한적인 효과들을 좀 시키고 있는 측면들은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에 대한 최종 양산 테스트 통과 이후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이 상반기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5세대 반도체에 관련된 신규 진입 효과 이 부분은 SK 하이닉스 향에 대한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미세화 공정 관련주 선단 공정 수혜주 종목들의 어떤 수혜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미 반도체라든가 DIT,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미세화 공정주 뭐 또는 HPSP 같은 이 종목들, 선단 공정 투자 수혜 종목들, 미세화 공정 장비단에 관련된 어떤 수급 추이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HBM 시장의 강자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3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삼성전자도 이에 주질세라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공교롭게도 좀 이슈가 좀 겹치는데 뭐 그 SK 하이닉스 이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쪽으로 뭐 이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독보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삼성전자가 CXL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모델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HM, CXL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개념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HBM은 속도 그리고 이 CXL은 대용량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HBM은 왕복 4차선 도로에 이제 제한 속도가 200km까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CXL 같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왕복 그 4차선 아니 왕복 8차선을 늘렸는데 속도는 그대로 110km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만큼 많이 보내느냐, 얼마만큼 빨리 보느냐, 요처럼 차이가 이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조금 전에 이제 그 변영희 대표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뭐 간단히 좀 덧붙여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3월 달에 뭐 공급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경쟁사인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월 때 퀄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하이닉스 대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바라보는 낙석과 기대가 되는 장비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YC캠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TSV용 세선 장비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상대 급등이 좀 나온다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오르스 테크놀로지, QRT, 한미 반도체, QRT 같은 경우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는
뭐 3사가 다 생산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수율에 대해서 그렇게 큰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HBM 수율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거든요. 지금 HBM 수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쟁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율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수율은 또 수익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QRT가 그런 그 신뢰성 검사 장비에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QRT라는 종목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미 반도체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한번 반도체는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조승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말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차 전지에 관한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나온 듯 하다가 조금 꺾이다 보니까 실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그동안 나빴지만 이제 나쁘지 않은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조금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이제 좋아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뭐 2주 전에도 한번 에코프로맨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LNF, 포스코 퓨체엠, 에코프로맨까지 실적이 발표되는 부분 연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다 적자가 났잖아요.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게 결국 재고평가선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리튬을 포함한 핵심광물 가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재고평가선 선 반영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온 광물들의 가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중국 탄산유튬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90위 안에서 바닥을 다지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평가선을 미리 반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에코프로비엠지 양극재 기업들이 미리 재고평가선을 떨쳐내게 된다면 더 이상 적어도 적정한 확대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지 그렇다고 이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탄산이튬의 손익분기점이 얼마냐면은 키로당 100위안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아직까지 90위안이기 때문에 12위안 정도는 아직 손해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 기업만 보더라도 아직 손익분기점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좋다라기보다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바이든이 찬물을 끼얹었죠. 전기차 전환 속도를 좀 늦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발목 잡지는 않겠지만은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포드도 이제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또 3% 가격 하락, 3% 주가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좋았던 뉴스, 좋은 뉴스, 안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힘들게 하는 구간이 좀 더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작년 8월 때부터 이어졌던 지금까지 하락이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저곳 좀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정말 짧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조금 중기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과에서 보유자 영역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물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만약에 에코프로를 예를 들게 된다면 120만원, 100만원, 80만원 이렇게 물리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더 이상 팔지 않고 지금은 버텨볼 만한 구간에 들어갔다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인 것들이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자면은 상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긴 아직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악재들이 순차적으로 많아요. 상반기에는 역내긴,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 내년에는 이제 셀 3세 미국 증설,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게 되면서 이제 생산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역내긴, 미국 대선 이런 것도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원만 보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는 작년 상반기 2차 전지에서 올해는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다는 부분들을 조금 인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동안 고생을 하셨거든요. 고생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팔면 바닥 이런 실수는 적어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3 양산과 관련해서는 QRT 그리고 오롭스 테크놀로지, 한미 반도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 대표님. 예, 전 팅크웨어를 준비했습니다. 실적 호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
일단 2023년도 실적은 매출액이 24.9%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 687.1%가 증가되면서 오늘 현재 4.7%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로봇 청소기 사업 부분도 영위를 하고 있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전체 시장 점유율은 약 25% 정도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 부분의 균등 성장을 통해서 회사의 외형 가치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해 7월에 유럽의 신차에 대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의무화,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 효과로 인해서 4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어떤 산입 효과가 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 대한 어떤 공급 기대감들이 좀 더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BMW의 약 270억 원 규모의 블랙박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들을 좀 주시해 본다면 또한 상반기 자회사인 INIB 시스템즈의 상장 모멘텀, 현재 키움증권이 주관사로 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사업 모멘텀 그리고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수반해 본다면 현재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저는 목표가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6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팅크웨어 19,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 의사님. 네, 저는 KPS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LFP 그리고 리사이클링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5.5%가량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모멘텀이 이제 LFP 배터리 재활용 이 부분인데 그 100% 비상장 자회사 세계리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LFP 배터리 재활용 R&D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LFP 재활용 국가 R&D 협력사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리사이클링 ETF에 포함이 됐고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수급이 들어올 만한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LFP와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삼성 SDI가 1조 원가량 투자를 하게 되면서 2020년부터 울산에서 LFP 배터리를 양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한번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강하게 조금 상승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게 된다면은 단기에 좀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7,500원에서 7,800원 정도 밴드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에 9,000원, 손절가는 7,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후년부터 LFP 배터리 양산 방침을 밝힌 KPS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